안녕하세요. 소영하러사입니다. 간호사의 기본적인 소양으로 꼽히는 아이브. 학생 시절부터 IV는 정말 부담되는 업무임은 분명한데 간호사에게는 꼭 필요한 술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제가 또 마침 운명 출신이어가지고 IV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중환자실 환자들은 이게 환자분이 컨디션도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개인들 다 숨어버리거나 실핏줄만 보이거나 그래가지고 뭐 18게이지는 커녕 뭐 22게이지, 24게이지도 어려운 경우가 아주 다반사예요. 저기 오 선생님! 요 선생님, 네. 저희 의사쌤들도 뭐 센트럴 라인이나 아테리얼 라인 잡을 때 어렵지 않나요? 아, 저희 사실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보통 에코를 사용해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간호 잡지식, 렛츠고! 영상 장비의 도움은 정말 유용하면서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IV 슬기들이나 이런 침착 터치들이 감각이나 어떤 개인의 스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요즘에는 영상 장비들이 이러한 부분을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영상 장비로 꼽을 수 있는 첫 번째 장비는 베인 파인더라는 장비입니다. IV 전담팀에서 주로 사용하는 베인 파인더는 근적외선 방식을 이용한 혈관 투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이 베인 파인더를 몸에 비쳤을 때 혈관이 나타내지는 겁니다. 이 베인 파인더의 장점은 혈관 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단점으로는 이 혈관의 깊이를 알지 못하는 점, 그리고 베인 파인더를 누군가 비춰줘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하려면 고정대에다 고정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초음파 장비를 사용해서 말초 정맥관을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아까 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 장비를 활용해서 중심정맥관이나 말초 삽입형 중심정맥관을 잡는데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저희 순환간호사 채널 내에도 초음파 장비를 사용해서 중심정맥관을 잡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초음파 기계를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혈관의 깊이와 두께 등을 알 수 있어서 저희가 정맥주사하기에 알맞은 혈관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맥도 마찬가지고요. 더욱이 초음파 기계를 통해서 IV를 할 때 주사바늘이 인체 내로 들어가는 과정까지 보이게 되므로 정맥주사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저희 몸 바깥쪽이 아니고 깊숙이 있는 굵은 정맥에도 IV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직접 한번 확인해 볼까요? 노 선생님, 저희 한번 해보시. 좋죠. 갑시다. 가자. 네, 그러면 우리 실제로 초음파를 보면서 혈관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이는 게 우리가 동맥 아테리인데요. 동맥의 특징은 우리가 눌렀을 때 잘 눌러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톡톡 튀게 됩니다. 실제로 동맥의 펄스를 느껴지는 게 에코상으로 보이고요. 초음파로 알 수 있는 거는 지금 피부에서 혈관까지의 깊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이는 눈금자를 통해서 현재 0.5cm 정도의 깊이에 아테리가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뷰를 트랜스버스 뷰라고 하고요. 좀 더 세로로 나눠서 봤을 때는 여기 보이는 게 전체적으로 혈관이 지금 뛰는 게 보이시나요? 뭐 보이는 거를 이제 아테리가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볼 수 있고 이건 롱기튜디널 뷰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뷰를 통해서 혈관 시술을 하거나 저희는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조인트 부분이라고 하죠. 조인트 부분의 베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작게 보이긴 하는데요. 더 잘 보이려면 저희는 이제 토니켓을 써야 됩니다. 토니켓 좀 주시겠습니까? 네. 자, 한번 볼게요. 아까랑 혹시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여기 보이는 동그란 애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단은 토니켓을 묶다 보니까 정맥이 더 팽창돼서 기존의 굵기보다 더 굵게 보이게 되는데요. 똑같이 아까 본 것처럼 깊이는 0.5cm에서 0.25cm 사이에 베인이 지나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인의 특징은 눌렀을 때 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통해서 아까 동맥과 정맥을 구분할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토니켓을 풀었을 때는 혈관이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봤을 때 베인과 아테리를 구분하는 가장 큰 장점이고 간호사님들이 혹시 나중에 어프로치 하실 때 이용하시면 가장 유용할 꿀팁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한번 볼게요. 아까 한 것처럼 생각보다 잘 안 보이는데 그 이유는 그 토니켓을 하는 거죠. 토니켓. 그래서 네. 제가 들고 왔습니다. 아, 예. 토니켓 좀 주시겠습니까, 선생님?
자, 톤이 있게 좀 묶겠습니다. 톤이 있게 좀 묶어야 혈관이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잘 보여요. 자, 그럼 다시. 찌른 것 같은데, 선생님? 한번 붙여볼까요? 이 노란 선이 여기 미드라인 맞아요. 이 노란 선이 네. 지금 에코의 중심 부분 네. 여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데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바이브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닦아주고 지금 뚫린 거예요? 네. 바늘 지금 들어간 거예요? 네. 리거즈 되네. 정면 한번 볼까요? 여기 바늘 혹시 보이시나요? 색 포인트. 이걸 봤을 때 정맥에 혈관이 잘 들어 혈관에 예. 주사가 잘 들어갔다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잘 들어간대요. 좋습니다. 대박이네 진짜. 오. 아팠어요? 이거 진짜 아파가지고 빼주시면 안 될까요? 부작용, 통증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진짜 머리 쪽을 향하게 해서 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까요? 찍을 때는 최대한 슈퍼피셜하게 찍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 아래쪽으로 아래쪽에 소독을 하고 네 이렇게 맞춰서 네 이렇게 맞춰서 왼손은 거들뿌 좀 바라볼까요? 중심선을 맞춰가지고 뒤쪽으로 자 감사합니다. 이거지 되는데. 네. 혈관벽에 살짝 탄 것 같긴 한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이죠? 보이네 여기. 그러면 네. 잘 들어가네요. 그대로 넣어주시고 혈관. 네. 이게 보면은 확인해 볼까요? 왔다 갔다 해보면 TV 보이죠 이게? 지금? 네 저기 보이죠? 예 네. 보입니다.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디요? 이렇게 네, 저기 TV 보이죠? 보이죠? 네. 좋습니다. 피가 많이 나와. 대량 출혈 상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원해주세요. 오래 오래 감았더니. 아프셨죠? 자, 이렇게 간단하지만 매우 편리한 소노 가이디드 IV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정말 좋은데요? 이미 뭐 중심정맥과이나 아테리얼 라인을 삽입할 때 초음파 장비에 도움을 받는 것은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IV를 잡을 때도 영상 장비에 도움을 받으면 그 정확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울트라사운드 가이디드 IV 교육과정이 있어서 간호사들로 하여금 교육과정 이수해서 직접 병원 내에서 PICC나 미드라인 카테터를 삽입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미 제도적으로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인 만큼 저희도 중환자실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 병동까지 이렇게 의사선생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에코를 활용해서 IV를 잡는다면 정말 임상에서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중환자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컨디션이 안 좋고 고령 환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IV 확보가 정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CT 안지우나 NSCT를 찍어야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IV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뭐 18게이지는 커녕 22게이지, 24게이지도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한 간호사 3, 4명에서 환자 팔다리 다 붙들고 IV 작업하는 것보다 이거 스킬을 익혀두면은 최소 간호사 2명이서 한 명은 소노 봐주고 한 명은 펑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인력과 시간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임상에서 비만 환자분 같은 경우에 혈관 찾기가 정말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럴 경우에 진짜 유용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IV를 위한 스페셜 스킬 울트라사운드 가이디드 페리페랄 어세스 이것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단점은 우리 양옆에 있는 선생님들처럼 IV에 천천히 주사를 주입하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유발될 수 있어요. 오늘 많이 아프셨죠? 정말 많이 했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포터블 에코라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병동이나 에코가 갖춰지지 않은 병동에서는 지금 같은 술기가 좀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ICU처럼 포터블 에코가 있는 곳에서는 너무나 쉽게 지금처럼 저희가 오늘 아주 편하게 한 것처럼 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제 에코를 이용한 장점이 아까 선생님들 하신 것처럼 소노를 보면서 정확한 깊이를 측정하여 하면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저희보다 IV는 더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곧 잘 하실 거라고 저 믿고 있습니다. 네. 언뜻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에코를 가지고 와서 장비를 통해서 IV를 한다는 게 번거로워 보일 수 있는데 이것에 한번 맞들인다면 에코가 없이는 IV 못할 것 같은데요. 맞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거랑 같구나. 쌤, 자주 가르쳐 주실 거죠? 당연하죠. 내일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제 인사드릴까요? 자, 안녕히 계세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도와주실 거죠? 네. 찌그러졌네. 실패. 진짜 아, 미안하다. 2인 1조로 하는 거. 실패. 이게 너무 처음에 펑처 사이트가 맞아요. 살짝 틀어져가지고 중심보다 깊이가 얕아서 얼마 안 아팠어. 그래요? 나만 엄청 아팠구나. 오. 아, 너무 잘 돼. 아주 좋네요. 하나도 안 아파요. 빼주세요. 네. 안 아픈데 빼요? 빼주세요. 네. 쌤 유튜브 채널 홍보하셔야죠. 아, 유튜브요? 부재만 볼게요. 내깡도 선생. 아, 내깡도 선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